2006년에 11월 달에 제가 몸에 저 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다는 거 그걸 몰랐는데 이 몸이 왜 이러지? 이래가지고 동네 병원을 갔는데 거기서 이것저것 다 해보더만도 그 다음날 전화가 와가지고 빨리 어머니 병원으로 오라고 왜 그래요? 이러니까 어머니 빨리 응급실로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소견서 써줄 테니까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때 혈압 수치가 240이고 당 수치가 260인가 240인가 나왔어요 하루아침에 당뇨병 환자가 된 금자 씨 높은 혈당 탓에 입원까지 해야 했다는데요 많이 힘들었지 피곤해가지고 이런 자리 보면 자꾸 드러눕고 싶고 그리고 빨리 집에 가서 눕자 이 생각밖에 없었고 첫째는 입이 많이 말랐어요 입이 자꾸 마르고 하니까 물을 많이 먹는 거지 1.5리터짜리 있잖아요 그걸 두 개 세 개를 먹을 정도 금방 먹고 금방 먹어도 또 목이 마르고 금방 먹어도 또 목이 마르고 밤에 자다가도 화장실은 1분에 한 번씩 가고 잠을 스치고 더 못 가고 그러다가 방에 들어 눕잖아요 이 더 이 어지럽고 나는 병이라는 거 솔직히 몰랐는데 그게 당뇨병 증상이라 하는 게 깜짝 놀랐죠 솔직히 그때부터 제가 많이 울었어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잘못 살았나 싶기도 하고 당뇨병은 그 이름처럼 당이 소변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삼다라고 해가지고 소변을 자주 보는 다뇨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는 다음 많이 먹게 되는 다식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데 이때 다량의 물을 끌고 나가서 소변을 많이 보게 되고 이 소변을 많이 보다 보니까 체내 수분이 부족해져서 갈증이 나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또 포도당을 에너지로 쓰지 못하고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부족한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 공복감이 심해지고 식욕이 높아져서 많이 먹게 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녀를 힘들게 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밤에 잘 낫고 하면은 천장이 빙글빙글 돌더라고 첫째는. 가만히 있어도 세상이 핑핑 도는 듯한 어지럼증.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갈 때 굉장히 어지러워요. 어지럽고 막 땅이 꺼져 있는 거고. 그다음에는 막 토할 것 같고. 그리고 귀가 윙하게 잘 안 들렸어요. 사람들 말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당뇨로 인해 생긴 증상들이었답니다. 당뇨병 합병증은 크게 급성과 만성으로 나뉘는데 당뇨 급성 합병증이란 체내의 혈당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을 때 발생합니다. 복통이나 구토, 어지럼증 등의 증상과 함께 의식저하는 물론이고 심할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서 진료나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내 당뇨병 환자는 약 600만 명. 2012년에 예측한 2050년 당뇨 환자 수를 훌쩍 넘어선 수치인데요. 문제는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이를 뒤늦게야 인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바로 금자 씨처럼 말이죠. 휴대폰 삼매경에 빠진 그녀, 무엇을 보는 걸까요? 지금 제 블로그를 보고 있는데요. 요리 첫때 한 거 올리고 이런 프로를 제가 한 걸 지금 보고 있어요. 부지런히 남겼던 요리 기록 지금은 멈춘 지 오래라는데요. 반찬 그 요리는 자신이 있으니까 반찬 가게를 했고 한 2, 3년 하다 지금은 안 해요. 치웠어요. 좋아하는 요리를 함께 나누고 싶어 반찬 가게를 연 금자 씨. 솜씨를 발리 해가지고 주위 사람 손님들 오면은 맛있다 하면 흥이 나가 더 주고 더 주고 더 물어 더 주고 막 이랬는데 근데 아무리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맛있다는 것보다도 일단 돈이잖아 세금도 나가야 되고 직원들 월급도 나가야 되고 아 말도 못해 그때 진짜 나는 집에 오면은 영감도 그렇고 딸도 그러고 왜 그걸 해가 돈을 다 까먹고 있느냐 안 해도 편안하게 살 건데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줘가지고 그런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당뇨가 왔어요
지금까지 병 없이 살았거든요, 솔직히.